마차. 마차 어디?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마차 마차. 어머 안녕. 지금부터 마을에 우유를 배달하러 갈 거야. 괜찮다면 타고 갈래? 아 누님이 태워준다면 뭐든지 다 지워져. 아 그냥 이 마차가 아니어도. 어 다행이다. 오늘 밤은 왠지 쓸쓸해서 환영할게. 적적해서라고 해야 되나 여튼. 애폰 최근 꽤 이전부터였나. 아버지가 말 되게 빨로. 여튼 뭔가 나쁜 녀석이 있다라고. 범인은 모르겠지만 동생이 로마니도 신경써서 활 연습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저 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 이전보다 커져있지. 마을에는 친구가 있어. 안주라고 하는데. 안주. 내일모레 결혼식이야. 내일모레? 내일모레 마을 망하는데요? 저거 떨어지려나 저거. 잠깐 누님 혹시 떨어지길 은근히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투가 은근히 떨어졌으면 하는. 내 친구가 내일모레 결혼식이니까 떨어졌으면 하는 것 같은 말투인데. 원래 길이 꼬맹아 화살 준비를 화살 준비를 해줘라고 하네요. 벌써 누님은 뭔가를 느꼈나봐요. 온다. 밀크로드가 바위로 막혀 있었던 것도 그렇고, 뻔히 보이는 이 되돌아가게 만든 것도 그렇고, 우회로도 그렇고, 아니 꼬맹아, 전속력으로 여길 빠져나갈 거야. 혹시 뒤에서 추격자가 온다면, 네 화살로 쫓아내줘. 추격자가 노리는 건 아마 짐칸에 있는 우유병일 거야. 알았지? 아니요. 아니 뭐니 다시 한번 말할게. 뒤에서 쫓아오면은 화살로 쫓아내. 그래서 얘라고 말하면 또 영원히 빙글빙글 돌 것 같은데 이거. 고마워. 기대하고 있을게. 무사히 여기를 빠져나가면은 큼지막한 보답해줄게라고. 빅한 보답해줄게라는데. 보답이요? 누님이 보답을 해준다고요? 누님 돈도 없잖아요. 그럼 설마 보답이라는 거는. 꺼져 뭐. 두 명인 것도 그렇고 완전히 대놓고 그냥. 누님의 보답을 내가 받아가겠다. 니네 가면 그 가면이잖아. 나도 애용하는 가면인데. 알을 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무한이네? 죽어, 그냥. 무한이면 그냥 무한히 맞아 죽어, 그냥. 깨졌나? 아이 뒤로 가 좀. 이게 자이로 센서가 약간 불안전해가지고. 해냈다. 바텐 씨 오랜만에 우유 배달하니까 고마워. 기뻐했었어. 고마워. 너 참 멋졌어. 이거 빅하진 않지만 보답으로 받아줘. 아니 빅한 거 준다면서요. 누님 잠깐만. 누님 얘기가 다르잖아 누님. 오 뭐야 이거. 루마니에 가면을 얻었다. 쓰면은 바 라테 회원증이 된다. 꽤나 빅하다. 이 회원증이라는 게 이거였어? 누님 지금 웃고 있지만 나는 웃고 있지 않아요 지금. 누님 뒤에서
좋은 일을 하나 한 걸로 어린이는 점점 어른이 되어가. 그 가면은 한정된 어른 손님한테 전해주는 회원증 같은 거야. 나는 너를 어른으로 인정할게. 아, 어른이라고요? 날 지금 어른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누님, 나랑 누님의 관계는 이제! 밀크를 지켜라, 완료. 끝났다. 모든 게, 잠깐, 시간 많이 남았네. F나 커먼. 묘지로 지금 하자. 지금, 깨는 거는 못하더라도 구멍만 파놓자. 완전 나쁜 놈 같은데. 에포나? 에포나 꼈니? 너도 참 고생이 많다. 아, 내일이면 안 되지. 달려라, 에포나. 이거 뛰어노나, 에포나? 아이, 무능한 말, 이거. 어? 이거 못 뛰어, 이거. 돌아서, 가속. 오. 아니야, 잘못 눌렀어. 내 요정. 화살을 누른다는 게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이제. 아이씨. 얘들아. 구멍 파라. 넌 뭐니? 대화. 응? 대장님 실례했습니다. 원래? 끝이야? 아,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였구나. 응? 와, 대장님 실례했습니다. 원래? 이전에 여기 무덤 파던 애가 3명 있었는데 얘네 다 이건가? 너 뭐하니? 뭐야, 대화가 안 되네요? 한번 무덤 파면 그 무덤만 가는 거야? 다른 무덤은 안 파? 여기 왠지 팔것 같다. 혹시 이게 날짜별로 파지는 무덤이 다른가? 오늘은 이 무덤을 파시게 생겼나 본데요, 지금? 파라. 그런 것 같아요. 공략은 하지 마세요. 지금, 말하는 타이밍이 좋으셔가지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내가 알기 전에 말하면은, 걸리면은, 제재 들어가요. 여기가 뭐, 진실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설마 여기가 그건가 보다. 이거를 뿅 하면은, 그렇지. 이 그림은 의미가 뭐지, 그럼? 탐욕의 항아리 소리 들었는데. 계속 켜놓고 있자. 뭐가 보인다. 짠. 뚫어버리지, 그냥. 거미를 그냥. 뚫어버려. 이랬니? 이거 그건가? 이거 끄면 안 보이나?
얼레? 잠깐, 나 폭탄 있나? 이거 폭탄 각인데? 아, 다행이다, 있다. 이게 시간을 계속 뒤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지 아이템을 잘 체크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또 나왔어. 아, 요정. 요정 아까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고런 쪽으로 싸워봅시다. 아, 화면을 막 가려요. 고런 펀치! 아, 고런 아프다, 고런. 아, 아프다, 고런. 고런요, 방어책 없다, 고런. 없는 건 아닌데. 하트를 주라고. 얘네 하나도 안 보이네. 하트다. 거미가 착한 애 하트도 주고.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싸울 수 있어요. 아까처럼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까짓거 뭐. 으야. 하하, 별거 아니지. 이제 그저 고론이 약했을 뿐. 이게 훅샷일 분위기인데. 아니네. 하트 조각이네요. 아, 묘지 보물캐가 이거야? 묘지 탐험 2일차 해가지고. 원래? 누가 봐도까지는 아니어도 내 감은 아마 다음 지역 가는데 훅샷이 필요할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아닌가? 일단 3일차에 거기를 다시 한번 나중에 봐야 되겠나? 아, 근데 그 무덤지기 그거 3일차가 아니면 거기를 못하는 거. 어이. 3일차가 아니면 거기 그 무덤지기랑 무덤 파는 것도 못하는 거야? 더럽네, 그거. 그걸 3일날에만 하라고? 그 답답한 짓을? 점프가 안 되죠, 여기. 아무튼 오늘 목적은 던전 앞까지만 보내놓고 그런 다음에 모해로 크로스를 하는 거였는데, 원래 진행이 좀 더디네. 모해로 크로니컬할 각이 안 나오는데?
이제 뭐 해볼까요? 밀크클럽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가면 얻었으니까 언젠가 한번 가봐야지. 클럽 가면 또 클럽에 뭔가가 있겠지? 이 소가면 어디다 쓰는, 그것 말고 쓰는 데 없으려나? 웬 소가면, 가면을 써야지만 회원증이라는 건 납득할 수가 없네. 이 유상한 동네 이거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아. 가면 귀엽긴 하나? 바에 한번 가볼까? 멍멍 안녕. 아,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안 했다. 그 집배원하고 얘기하는 것도 안 했다. 집배원하고 날마다 얘기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가 밀크바 라떼인데 밤 10시 개점이네. 그 아까 전에 한 게, 아까 전 깨고 나서 바로 가는 게 적절했나 보네. 이런. 이제 10시부터네. 그럼 오전에는 그 데쿠넛 3일차를 합시다. 데쿠넛은 이걸로 마무리 지어버리자. 빠이짜이짠 합시다. 뭐 하트라도 주겠죠? 똑같진 않고 복합이구나. 높아지는 것도 있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움직이는 걸 먼저 하자. 이전보다 쉬워질 것 같은데. 별로 어렵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요. 생각보다 어려웠다. 파랑을 먼저 먹고 시작하고 싶은데. 그러면 적어도 본전급은 한다는 거 아니야. 아들라 그냥 가. 아! 파랑은 커녕. 아, 근데 여기 괜찮다. 여기 그림자가 보인다. 너무 빨라. 아니 왜 2일차랑 똑같은데 시작부터 시작이 안 되죠? 이 부분 2일차랑 똑같은데? 높은가? 기본적으로? 상하운동 하는 걸 먼저 잡고 시작해야 되나? 저걸로 높이를 잡고 나서 시작하는 게 나을라나? 아 미친, 나 지금 떨어진 줄 알았어. 아니 못 들어간 줄 알았어. 어 그게 그거구나. 떨어진 줄 알고 대충 눌렀다가 망했네. 저기 딱 찍었을 때 점프. 시간제한 있으니까 함부로 그거 하기도 그런데.
한가운데 가냐. 돌 줄어든 거 봐. 도둑놈들. 떼돈 내놔. 역시 파랑부터 먹자. 그래야 적어도 돈 손실은 좀 예방할 수 있겠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깼다. 설마 이걸 떨어지겠어? 떨어지는 것 같네. 어, 잠깐, 나 왜 이거 안 먹었냐? 오케이. 됐다! 47초! 그것도 3일 연속으로 신기록이야, 삐! 아, 젠장 당했다. 너 설마 프로냐? 어, 우린 프로는 거절이야, 삐! 이거 줄 테니까 이제 다신 오지 말아줘, 삐! 오예. 맨날 마지막에 사람을 쫓아낼 때는 이렇게 하트 조각을 줘요. 3일 연속으로 기록을 바꿨더니 프로라고 착각받았다. 무서운 녀석을 상대해버렸다, 삐. 와, 링크다, 숨어라 하는데, 이것들 봐. 안 나오네.